자, 이번 순서는 조금 특별한 코너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특집 휴먼 다큐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네. 지금은 로컬 시대. 오늘 준비한 휴먼 다큐멘터리에 어떤 분을 만나보게 될지 기대되는데요. 네, 냉혹하고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1000분의 1초를 두고 경쟁하는 분들입니다. 네. 프로 경륜 선수들 지금 함께 네. 만나보시죠. 보시겠습니다. 자전거에 꿈을 싣고 달리는 승부사들. 냉혹하고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인생 레이스. 두 바퀴의 인생을 건 프로 경륜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사이클 경기장. 트랙 위는 이미 선수들의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저마다 자전거를 점검하느라 바쁜 사람들. 이들은 모두 프로 경륜 선수입니다. 2013년에 데뷔해 지금껏 우수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31살의 정종진 선수 역시 연습을 앞두고 자전거 점검에 여념이 없는데요. 경륜은 워낙 위험한 운동이라 연습 전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훈련하실 거는 어떤 거예요? 오늘은 오토바이로 이제 한 바퀴 이제 회전 훈련을 하려고 오토바이가 앞에서 시속을 받아주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이제 고강도 회전 훈련이거든요. 333.33m의 트랙 6바퀴를 돌아 순위를 결정하는 승부의 세계. 평균 속도 시속 60km, 최고 속도 시속 70km에 육박하는 스피드 싸움. 1000분의 1초, 그 찰나의 기록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수들의 고된 연습은 매일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강도 훈련인 오토바이 훈련은 선수들의 최고 속도를 끌어올려 힘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인데요. 시속 70km로 달리는 오토바이 훈련에선 코치와 선수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정종진 선수 차례. 오토바이를 따라가면서 천천히 속도를 올리다가 신호에 따라 일정 구간 동안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데요. 삑 신호가 울리자 무서운 속도로 오토바이를 따라 부르는 정종진 선수. 트랙 반바퀴를 도는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 그는 이 훈련에서 시속 72km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떠셨어요? 힘드네요. 시합 끝나고 지금 몸이 좀 뻣뻣해가지고 잘 안 풀렸더니 힘드네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훈련. 이번엔 짧은 구간을 달리는 모의 경주.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트랙에서 벗어나자 선수들의 본격적인 가속이 시작됐습니다. 1000분의 1초의 희비가 엇갈리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 드디어 모의 경주의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1위는 정종진 선수. 다들 실전처럼 타시네요. 연습 때부터 치열하게 이렇게 해요. 지금 요새 선수들이 실력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진짜 간발의 차이보다 1000분의 한 1, 2초 차이인데도 이게 그림은 뭐 굉장히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적으로 기록을 재보면 1000분의 한 2초 차도 안 나거든요. 거리도 따지면 한 10m인데 그걸 좁히기 위해서 진짜 새벽,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이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선수.
연습 경기마다 실전처럼 진행되는 고강도 훈련. 죽을 것 같아. 쉼 없이 이어지는 훈련에 선수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사이클 같은 경우는 0.1초 차이로도 1, 2, 3등이 다 가리지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타이밍 또 놓치면 또 둥지에서 또 멀어지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습할 때도 좀 긴장하면서 이제 실전에서도 좀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휴식도 잠시 다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반복되는 실전 훈련에 숨가쁜 레이스가 펼쳐졌는데요. 수십 번을 내달려 기록을 끌어올리는 선수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연습벌레는 정종진 선수입니다. 타고난 거 하나 없는데 정말 그 노력 하나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선수로 느껴집니다. 노력 엄청 하는 편이죠. 항상 운동밖에 안 하는 편이에요. 지금이랑 뭐 별다름 없이 똑같이 한 것 같은 사람인데 꾸준히 노력하고 그냥 그런 친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운동을 시작한 정종진 선수. 하지만 남들보다 왜소한 체격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던 그를 다잡아준 건 바로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운동하시고 싶으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공부만 하라고 그러셔서 좀 그거에 대한 이게 좀 가슴속에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더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이어진 오전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이 다시 모인 곳은 야외 주차장. 저마다 자전거를 꺼내고 선크림부터 챙겨 바르는데요. 오후엔 따가운 뙤약볕 아래에서 언덕길을 내달리는 야외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저희 각자 이제 부족한 점 보충하는 의미로 오후에 이제 임하려고 합니다. 오후 훈련의 첫 번째는 오르막길을 빠르게 달리는 것. 출발을 어디서 할 거야? 저희 카메라에서 정상까지. 그게 몇 킬로 정도 돼요? 한 500m 정도 돼요. 출발 지점을 정하고 나면 본격적인 오르막 훈련에 돌입합니다. 평지인 경기장에서의 훈련은 스피드를 올리는 데 중점을 두지만 언덕에서의 오르막 훈련은 한 번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근력을 키워준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 자신보다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들이 넘쳐나는 경륜의 세계에서 정종진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끈 절실한 덕이었습니다. 내가 저 선수들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순발력이더라고요. 내가 이 선수를 단 한 방에 넘어가기 위한 훈련을 좀 그래서 많이 했었고 순발력적으로 파워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강하려고 웨이트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몸 상태도 좀 많이 좋아졌었고 그래서 이제 순발력도 많이 좋아져서 좀 그런 식으로 승부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프로 경륜 선수로 데뷔하고 2년 가까이 슬럼프를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 대신 쉼 없는 연습을 택한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건 데뷔 2년 뒤 치른 한 경기에서였는데요. 경기 내내 뒷자리를 달리던 정종진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1위로 들어오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 최고가 될 거 아니면은 시작도 하지 말라 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제가 이제 21살 때 돌아가셔서 뭐 보지는 못하시지만 이제 큰 경기가 끝나거나 이제 좀 경주가 잘 안 풀리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찾아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트로피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일 이어진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정종진 선수. 집안 곳곳엔 그의 보물 1호 자전거와 트로피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데뷔 5년 차에 이만큼 상을 휩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14년도까지만 해도 좀 연습 때 기량에 비해서 시합 때 좀 잘 안 나왔었는데 그냥 평소대로 계속 노력하고 좀 성실히 훈련을 했었는데 좀 이상을 받고 나서 아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해서 좀 저한테는 좀 뜻깊은 상이었던 것 같아요. 좌절의 문턱에서 다시 도약한 정종진 선수. 지금의 자리가 땀으로 빚어낸 노력의 결과물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잔소리도 쉬 내뱉지 못하는 아내입니다. 시합 중에 낙차를 한 거죠.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항상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했죠. 속으로 그냥 넘어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지금껏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더 들고 그래서 더 항상 더 잘하려고 더 노력하고 그냥 매 순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레이스에서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철칙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힘의 원천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뿌듯한 인간 승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정종진 선수가 처음부터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하죠. 좌절을 딛고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인간 승리죠. 맞아요. 네. 곧 인생이시잖아요. 앞으로도 네네.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